자, 그리고 이 줄끈을 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홈턱이 있습니다. 홈턱이 이게 일자로 맞아지면 여기 구멍이 생깁니다. 자, 다시 한번 구멍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구멍. 구멍 보이지 않나요? 구멍 보이죠? 이 구멍으로 이 끈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끈이 이게 똑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만 이렇게 꼬부리면 됩니다. 이것만 이렇게 꼬부려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쭉 밀어 넣습니다. 쭉 밀어 넣게 되면 밑으로 아랫부분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이것을 잘라 놓은 것을 한 팔이 넘게 해서 줄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또 꼬였네 그냥. 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당겨서 줄끈을 양쪽으로 똑같은 길이로 만듭니다.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똑같이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이것을 잡아 감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감느냐 하면 이것을 오른쪽으로 감습니다. 이렇게 잡고 오른쪽으로 감으면 이 끈이 안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줄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줄끈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초기를 사용할 때 센 알만, 일자 알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넓은 반경을 풀을 예초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아시겠죠? 이 통 줄끈 가는 방법. 자, 여러분 저 이 구멍을 보시겠습니다. 구멍을 보시면 햇빛이 통과가 되죠. 저 구멍이.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서 집어넣습니다. 낄 때. 자, 이 구멍이 보이시죠? 저 뒤로. 이 구멍을 통해서 빨대를 집어넣어서 이 줄을 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줄통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칼날을 수평으로 맞춰서 오른쪽 그거가 아니고 이건 왼쪽으로 돌려줘야지만이 저 잠가지겠죠. 그럼 이대로 잠그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줄통에다가 우리가 낄 때 이 줄을 보통 보면 이걸 이렇게 펴서 넣는다고 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빨대를 먼저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빨대를 넣어 주면 바깥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는 이 빨대에다가 이것을 여기다 빨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쉽게 나오죠. 쉽게. 그러면 이 빨대 자체를 이렇게 뽑아내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이 구멍에다가 집어넣을 때 우리가 이 줄을 펴서 집어넣는다 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다 보면 이게 잘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보완을 해서 여기다가 뭐 어떻게 하느냐, 이 빨대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는 한 손으로 받쳐주고는 이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같이 따라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앞에 이 빨대 뭐 뽑아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이렇게 길이를 두 개의 길이를 중간까지 딱 맞춥니다. 그러면 두 개의 길이가 또 같겠죠. 양쪽이. 이 상태에서 이것을 잡고 이것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감아줍니다. 이렇게 이제는 계속해서. 자, 이렇게 계속해서 감아줘서 우리 일자 날보다 약간 더 긴 정도? 아직도 멀었네요. 이것도 아직도 길고요. 이 정도.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 상태에서 이제 예초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